요즘 하늘 파란 가을 하늘이 아니라 노란 가을 하늘이에요. 봄뿐 아니라 가을도 미세먼지의 계절이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실내에서 많이들 놀잖아요. 근데 어떤 곳은 오히려 바깥보다 안이 공기가 더 나쁠 수도 있다네요. 환경부가 백화점 푸드코트와 영화관 10곳을 측정했는데 이 중 절반이나 공기질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특히 잠실 롯데백화점 푸드코트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보다 3배 정도나 높았어요.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니까 환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영화관도 들어갈 때마다 공기를 걱정했었는데 역시나네요. 여기서 기준치 세 항목은 노인이나 어린이 시설 기준인데요. 일반 사람들까지 다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기준치가 없다고 합니다. 공기 안 좋은 바깥에서 들어갔더니 차라리 밖에 나올 수도 있다니 충격인데요. 당장은 일도 한창이라서 아이가 질 생각이 없긴 한데 나중에 살아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서 아이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걱정도 되죠. 그래서인지 보험 느낌으로 난자 동결 시술을 받는 여성들이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무려 12배나 늘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난자를 채취해 얼려두고 나중에 임신을 원할 때가 되면 해동하는 거예요. 난소의 나이가 어릴수록 냉동에 두는 난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비싸요. 2급여라서 시술 비용도 상당하고 보건 비용은 또 따르거든요. 해외에선 한때 냉동난자 열풍이 불면서 일부 기업들이 여성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일본의 한 지자체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비용의 80%를 대기도 했습니다. 커리어와 임신에 대해 고민이 많은 여성들에겐 선택권이 하나 더 생긴 셈일 텐데요. 이 선택에 대한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안드로이드폰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됐대요. 2008년 10월 22일 미국 T모바일에서 G1이라는 핸드폰이 팔린 게 첫 시작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 20억 대가 넘는 안드로이드 기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의 스마트폰은 256메가에 카메라는 320만 화소였는데요. 안드로이드가 9.0까지 공개된 지금은 512기가에 1200만 화소 듀얼 카메라를 달고 있는 스마트폰이 팔리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마켓에 앱 35개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350만 개가 넘으니까 10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스마트폰이 벌써 10년이 넘었다니 시간 진짜 빠르네요. 저 지금부터 서서 진행할게요. 여러분도 빨리 다 일어나세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건강이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연구는 실험자들에게 운동을 시킨 후에 생기는 신체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검사 결과가 낮은 사람은 평균값이 나온 사람보다 사망 확률이 390%나 높게 나왔다고 해요. 이 연구를 담당한 자베르 박사는 운동 부족을 단순히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맨날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뻗어 있었는데 오늘부터 운동 시작해야겠네요. 내일 더 필요한 뉴스로 돌아올게요. 일사이프 구독!